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초보 유튜버 영어권 문화를 말하다 강의를 담당한 대원고등학교 영어교사 강성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왕초보 유튜버 영어권 문화를 말하다 그 두 번째 시간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제2차 시 영어권 문화지도 온라인 수업 동영상 자료 제작 시간에는 1강 오프라인 대면 상태에서의 영어권 문화지도, 2강 온라인 비대면 상태에서의 영어권 문화지도, 3강 문화 충격과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영어권 문화 수업, 4강 영어권 문화 온라인 수업 동영상 자료 제작을 위한 조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2차 시 학습 목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어권 문화 수업 지도 방법을 논하고 영어권 문화 동영상 수업 자료 제작 및 실제로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위한 기본 작업을 학습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겠습니다. 제2차 시 1강 오프라인 대면 상태에서의 영어권 문화 지도. 오프라인 상태에서 경상남도 D여고의 영어권 문화 수업 시간에서는 원어민 교사와의 협력 수업을 병행해 학생들이 실질적인 현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음식이나 공휴일, 10대들의 생활처럼 가볍고 흥미로운 주제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가치, 언어, 다문화와 같은 진지한 주제도 함께 다뤄서 영어권 문화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 수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권 문화 수업 내용과 평가 방법 역시 다채롭게 구성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교과서에 푸드트럭 관련 글을 읽고 수업을 진행한 뒤 모둠별로 구상한 푸드트럭을 주제로 영어 상황극을 공연하는 방식을 오프라인 대면 상태의 영어권 문화 수업 시간에 도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대면 상태에서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영어권 문화 수업 활동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어권 문화 수행평가와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영어권 문화의 수행평가가 지필평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갖고 있다는 영어권 문화의 일반적 평가 성향을 고려해 보더라도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느 고등학교의 영어권 문화 평가 계획 도표입니다. 이 영어권 문화 평가 계획에 따르자면 지필평가는 반영비율이 10%이고 수행평가의 반영비율이 90%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100% 등교를 한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이 평가 계획에 따르면 학생들은 영어권 문화 수업 시간에 다양한 수행평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논술 20%, 그룹 발표 20%, 개인 발표 20%, 심지어 수업 발표 20%는 물론 포트폴리오 10% 준비까지 이 모든 것을 영어권 문화 수업 시간에 모두 다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서술형, 논술형 평가 반영 비율까지 30%로 맞추었으니 영어권 문화 수업 담당하는 선생님은 학기 내내 등교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수행평가를 하느라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학생들은 다양한 오프라인 수행평가를 영어권 문화 수업 시간에 모두 다 소화하면서 여러가지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온라인 수업 없이 100% 오프라인 등교 수업만 진행될 경우 이러한 수행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학생들은 매일 학교에 등교해서 수행평가만 준비하면 될 테니까요. 이번 차시에서는 오프라인 비대면 상황에서 영어권 문화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방법에 대해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스킬즈에 기반을 둔 오프라인 비대면 영어권 문화 수업으로 1번 스피킹에서는 주제별 영문학 작가와 대표작 발표, 영어권 특이한 문화 발표, 팝송 부르기, 영어 대화 나누기,
영어로 유명한 연설 따라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번 리스닝에서는 딕토그래스를 이용한 받아쓰기, 교과서를 활용한 수능형 영어 듣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번 라이팅에서는 주제에 따른 English Essay, English Essay Relay Competition, 영문학 또는 팝송 번역, 영문학 시화전, 영시 그림 그리기, 영어 포스터 팜플렛 만들기, 그리고 영어로 수업 일기 쓰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번 리딩에서는 GP평가와 영어권 문화 지문 독해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4스킬즈에 기반을 둔 신나는 영어권 문화 수업 첫 번째 스피킹입니다. 이 스피킹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주제별 영문학 작가와 대표작 발표하는 건데요. 이러한 수행평가 발표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팀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작가들 개인 발표 평가라고 해서 점수 급간이랑 여러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 거 여러분 볼 수 있죠.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퍼온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특정 영문학 작가와 대표작을 팀 단위로 발표하는 또는 개인 단위로 발표하는 영어권 문화 수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영문학 발표 자료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어 영문학과나 영어 교육학과를 전공하신 영어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영어권 문화 수업을 지도하시니까 영어 선생님들께서 학창시절에 좋아하시던 영문학 작가들을 소개하시거나 또는 수행평가를 발표할 학생들에게 영어권 작가들 중에서 발표할 사람을 선택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학생 개인이 영문학 작가와 대표작을 수행평가로 발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발표 주제가 혼자서 발표하기에는 부담스러운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에 이러한 영문학 활동을 수행평가로 주시는 경우에는 개인 발표보다도 팀별 발표 과제로 주시고 그 발표를 담당한 사람들의 역할 분담을 발표팀 구성원들이 스스로 정하도록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학생들의 자발성을 도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기 싫은 역할을 억지로 맡겼을 경우 발표 준비자는 이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팀별 발표는 팀 구성원들에게 역할 분담 자유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화면에 있는 내용은 팀별로 영어권 문화 작가들에 대한 발표를 수행평가로 하는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영어권 문화 작가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수행평가 발표를 하는 자료 내용입니다. 그 영문학 작가와 작품들 외에 영어권 문화 중에서 특이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한 영어권 문화의 특이한 문화를 개인별로 또는 팀별로 수행평가 발표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사진은 충북 사대부고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영어권 문화에서 좀 특이한 문화가 있는 걸 팀별로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대리운전에 해당하는 DD 문화나 뉴질랜드의 마오리 문화 등 각종 특이한 영어권 문화를 개인별로 또는 팀별로 짧은 시간에 발표하게 지도하는 방법입니다. 영어권 문화 진도에 따른 국가별 특이한 문화를 발표시키면 영어권 문화 수업 진도를 더더욱 재미있게 진행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 키위에 대한 진도를 나갈 때에는 뉴질랜드 마오리족 문화를 발표할 학생들에게 개별 발표 또는 팀별 발표를 시켜서 영어권 문화 수업을 더더욱 흥미로운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화면 내용은 남한의 다문화 축제 기획하기에 관련된 영어권 문화 발표 내용입니다. 자, 스피킹 수행평가 중에 팝송 부르기가 있는데요. 팝송 부르기는 뭐 개인적으로 수행평가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음악중점 고등학교에서 9년 동안 영어를 지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평소에 영어를 어려워하던 음악반 학생들에게 옛날 영화 중에 하나인 사운드 오브 뮤직 동영상을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흥미있어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음악 관련 학교나
음악 관련 학급에서 영어권 문화 수업을 지도하시는 분은 영어권 문화 시간에 영어로 영어권 문화 국가의 노래 부르기를 개인별로, 팀별로 수행평가 과제로 주신다면 의외로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으실 겁니다. 밑에 보이시는 화면은 거의 남천중학교 영어 수행평가 중에 팝송 부르기가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영어 대화 나누기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말하기 수행평가가 바로 이제 2인 대화로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유의하실 점은 반드시 말하기 발표 시 제한 시간을 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한 시간을 초과해서 말하기를 할 경우 감점이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반드시 고지해 주셔야 학생들이 버벅거리거나 대사를 떠올리느나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시간 내에 동일한 대화를 나누게 하는 말하기 평가 방식을 학생들이 더더욱 형평성 있는 평가로 신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하기 수행평가 활동 다섯 번째로 영어로 유명한 연설 따라하기가 있습니다. 보통 개인별로 많이 하는데요. 자, 개인별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나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의 유명한 연설을 암기해서 말하기를 시킨다거나 또는 2인 1조 팀을 이루어서 팀별로 유명한 연설을 영어로 준비시켜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팀별로 말하기를 준비시키실 때는 각 팀별로 연설 파트를 놓고서 다투지 않도록 지도하실 필요는 있지만 최대한 학생들 스스로 파트를 정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학생들에게 자유권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 이 강의 앞부분은 네가 발표해, 이 강의 뒷부분은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파트를 정하는 거죠. 아래 보이시는 내용은 오금고등학교 1학년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 내용입니다. 토픽은 BTS 스피치고요. 평가 항목은 말하기 수행평가에 해당됩니다. 총 배점은 10점으로 되어 있네요. 평가 기준은 제한시간, 그쵸? 기준인 4분이라는 시간 초과시 1분당 1점씩 감점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시간 내에서 말하기 정확도를 평가하는 건데요. 단락당 오류 5개 이상부터는 감점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제한시간을 두고 말하기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권 문화 수행평가 두 번째, 리스닝입니다. 리스닝의 첫 번째는 딕토그래스를 활용한 받아쓰기입니다. 이것은 팀별로 또는 개인별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딕토그래스를 이용한 받아쓰기는 개인별로 팀별로 진행이 가능한데 학생들이 팀별로 원문을 재구성하면서 의미의 협상 과정을 가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학생 활동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구성을 통해서 학생들의 듣기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여권 문화 본문 진도를 나갈 때 이러한 딕토그래스 기법을 활용한다면 큰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리스닝 두 번째 방법은 교과서를 활용한 수능형 영어 듣기입니다. 이거는 보통 개인별로 많이 실시가 되죠.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영어 듣기 수행평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교과서 또는 부교재를 활용하여 수능형 영어 듣기 문제를 풀도록 지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수능형 영어 듣기 수행평가의 장점은 학생들의 수능 영어 듣기 유형 파악 훈련에 도움이 된다는 점과 평가의 공정성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문과 학생들의 경우 영어권 문화 수행평가 듣기와 영어 1 또는 영어 독해어 작문 수행평가 듣기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영어권 문화는 문과반 학생들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러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권 문화 수행평가 세 번째 쓰기입니다. 1번 주제에 따른 잉글리시 에세이 쓰기입니다. 특정 주제를 주고 개인별로 에세이를 쓰게 지도하는 방법인데 영어권 문화 쓰기 수행평가 단골 학습법입니다. 이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합산한 점수에서 영어 쓰기 및 논술이 30%를 차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고안한 방법으로서 많은 영어 선생님들께서 영어권 문화 수업 시간에 활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러한 영어 쓰기 수행평가 활동을 영어권 문화 수업 시간에 지도하지 않으시면
GP평가에서 학생들에게 서논술형 쓰기 문항을 많이 출제해야 하는 마음 아픈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학생들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영어 쓰기 수행평가를 GP평가 서논술형 쓰기 문항으로 대체하지 않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은 영어권 문화 에세이 쓰기 수행평가 안내 실제 내용입니다. 인터넷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자, 영어권 문화 쓰기 수행평가 활동 두 번째 잉글리쉬 에세이 릴레이 컴페티션이 있습니다. 보통 팀별로 이루어집니다. 릴레이 경기처럼 달리기 경기 릴레이 아시죠? 이어서 쓰는 겁니다. 글을 쓸 때 영어권 문화 수업 중에서 특정 주제를 팀별로 선택하여 각 구성원이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대로 에세이를 이어가며 쓰게 하는 수업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박싱데이에 대한 주제를 갖고서 1번 학생이 박싱데이의 유래를 쓰고 나면 그 뒤에 이어서 2번 학생이 박싱데이의 사례를 쓰고 3번 학생이 박싱데이의 장단점을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물론 순서를 정할 때는 친구들끼리 학생들끼리 서로 의논을 해야겠죠. 글 전체의 유기적인 연결, 자 이거는 팀별 점수겠죠. 그리고 응집성을 채점 기준으로 하되 개인별로 글쓰기 정도에 따라서 차등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다소 세심한 평가 기준이 필요한 재미있는 글쓰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팀별 전체로는 이게 글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됐는가, 응집성, 코히어런스가 있는가 이걸 채점 기준으로 보고 개인별로도 나름대로 공헌도가 큰가, 얼마나 글을 잘 썼는가 평가할 수 있는 재미있는 쓰기 수업 방식이 되겠죠. 이 쓰기 수행평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번역입니다. 영문학 또는 팝송을 번역하는 건데요. 보통 개인별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선생님의 지도하에 특정 영문학 작품 또는 팝송을 번역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영어로 쓰고 한글로 번역하는 방법과 한글로 주고 영작하도록 지도하는 방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글로 영문학 작품 일부나 팝송 가사를 제시하고 영작을 학생이 해야 할 경우 정말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가하는 선생님의 세부적인 평가 지침과 기준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영어권 문화 쓰기 수행평가 네 번째 영문학 시화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영시를 쓰고 옆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영어 포스터나 팜플렛을 만드는 그러한 활동이 있겠죠. 이러한 방법은 미술반이나 미술중점학교 학생들에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영어권 문화 수업 방법입니다. 영시와 그림을 연계시켜 준비하기, 영어권 문화와 관련된 포스터나 팜플렛 만들기 활동 등을 영어권 문화 수업 시간에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물을 학기 말에 모아서 교내 축제 기간 중에 시화전의 형태로 전시하는 것도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충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는 영문시 시화전을 열기도 했다는 내용이 아래에 보이는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영어권 문화 쓰기 활동 다섯 번째 영어로 수업 일기 쓰기입니다. 영어로 수업 일기 쓰기와 영어 시화전의 다른 점은 영어 시화전의 경우 유명한 시인의 영시와 그림을 곁들이는 데 반하여 영어로 수업 일기 쓰도록 지도하는 경우 학생 스스로 영어로 수업 일기를 구상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 개인별로 창의력을 더 크게 발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어로 수업 일기를 쓰면서 동시에 그림을 곁들이게 한다면 학생들의 창의력이 더 크게 반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영어권 문화 수업 일기의 예시로서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자, 영어권 문화 수업 활동 네 번째 리딩입니다. 첫 번째는 GP평가죠. 이 GP평가를 무시할 수가 없죠. 가장 대표적인 리딩 평가 방법이 바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GP평가입니다. 자, 이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게 하는 방법인데요. 영어권 문화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서 중간고사를 생략하고 기말고사에 몰아서 GP평가를 실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영어 선생님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의 경우 GP평가는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학교별로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을 갖고 평가 계획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영어권 문화 리딩 활동 두 번째로 영어권 문화 지문 독해입니다. 지필평가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영어 지문을 확보해서 진도를 나가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영어 독해 방법입니다. 영어권 문화 지문까지 GTM 방식으로 교사 중심으로 지도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수업 기법이 기말고사와 같은 지필평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제2차 시 2강 온라인 비대면 상태에서의 영어권 문화 지도. 자,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뉴스 기사를 보세요. 서울교육청 호주 뉴질랜드 학교와 온라인 협력 수업이라고 써있죠. 이미 서울시 교육청은 호주 뉴질랜드 학교와 연합하여 초등학교 영어교과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 등의 형태로서 국가 간 온라인 협력 수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수업의 대세를 이루는 성향이 브랜디드 러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오프라인 수업만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질병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오프라인 수업 준비는 물론 온라인 수업 준비까지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유능한 교사가 되는 것이 오늘날 선생님께 주어진 당면 과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기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직은 교직 경험이 더 필요한 많은 젊은 신규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융합형 수업인 브랜디드 러닝을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은 도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실제 등교해서 대면 수업도 동시에 들어야 하니까 답답한 부분이 무척 많이 생겼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요즘 수업의 대세가 된 이러한 브랜디드 러닝이 교육의 화두가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온라인 학습법을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영어 수업 장점은 이미 만들어진 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과 감정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죠. 실력 편차가 큰 학생들이라도 학생들의 학습 속도에 맞게 진도를 나갈 수 있고 학생들은 온라인 상에서는 학생이 희망할 경우 반복 학습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제작 시 주의할 점은 마이크에서 음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전체 수업을 모두 다 다시 녹음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중간중간에 수업 동영상의 녹음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는 수업의 흐름을 교사 혼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업 영상 촬영을 위한 기획을 잘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수업 영상 촬영 시 우발적으로 버벅거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촬영할 수업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구조화시켜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업 구조화 작업 방법은 방송 수업 대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영상 수업 대본 작성 시 장점 세 가지로서 첫 번째, 훨씬 더 체계적으로 수업을 미리 설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머릿속의 아이디어를 배열하면서 전체적인 수업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즉, 수업 이미지를 머릿속에 미리 도식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업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경우에는 준비한 대본을 보면서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모든 영상 촬영 프로그램에는 씬 커팅 편집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원본 동영상에서는 수업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서 버벅거리더라도 그런 실수하는 모습조차 편집한 후에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동영상 파일에는 나타나지 않고 대신에 정상적으로 수업을 잘 진행하는 모습만 나오게 됩니다. 실수하는 모습 등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편집하여 실수하지 않은 것처럼 영상을 재구성하는 이러한 단계가 영상 편집의 묘미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촬영할 수업 대본 쓰기는 기획, 촬영,
편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수업 제작 시 얼굴을 보이지 않고 파워포인트로 녹화하는 방법도 있으나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 전달력에서 아무래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수업의 현장감과 학생들의 신뢰도와 친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의 얼굴을 보이는 영상 제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라인 수업으로 어떻게 영어 어휘력을 증진시키고 영어 교과서 본문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수가 있을까요? 지속적인 온라인 영어 단어 수업을 위해서 일부 선생님들은 클래스카드 앱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단어 세트를 반별로 배분 및 추가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좋아서 요즘 젊은 영어 선생님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클래스카드 앱을 이용한 어휘력 학습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해주 홈즈라는 TV 프로그램 아시죠? 그 TV 프로그램에서 중계 배틀을 하듯이 클래스카드 퀴즈 배틀에 같은 시간대에 학생들이 접속하도록 학생들을 지도하여 실시간 워드 배틀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본문 진도 다 나간 후에는 카호트의 챌린지 기능을 이용한 복습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 듣기를 통한 영어권 문화 교과서 본문을 지도하는 방법을 논하기 전에 먼저 딕토그로스와 딕토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딕토그로스란 학습자가 짧은 글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1차 듣기에는 필기를 하지 않지만 2차 듣기 도중에는 키워드를 받아 적도록 학생들에게 지도합니다. 즉, 2차 듣기에는 노트 테이킹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때 키워드는 글을 재구성할 때 사용됩니다. 딕토그로스는 지문을 선정 시 분사구문 같은 특정한 문법사항이 많이 들어간 문장들을 교수사항으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grammar dictation이라고도 부릅니다. 딕토그로스는 개인별 또는 모둠별로 과업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은 특정한 문법사항에 대해서 동료들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이에 비해 딕토콤은 듣기 동안 노트 테이킹이 불가능하고 들은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딕토콤은 딕테이션 플러스 컴포지션입니다. 딕토콤 받아쓰기의 주 목적은 최대한 들리는 대로 그대로 받아 적는 것, 리프로덕션,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단, 필요한 곳에 학습자 자신의 글을 덧붙일 수 있게 한 것이 딕토콤인 것입니다. 딕토그로스와 딕토콤의 공통점은 딕토그로스와 딕토콤 둘 다 학생들의 배경 지식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마지막 듣기까지 청취한 후에 빈칸을 완성하지 못한 부분은 학생들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 문장을 마무리해서 쓸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딕토그로스의 수업 방식의 이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딕토콤의 수업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딕토그로스는 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선생님이 의도하는 타겟 폼이 결과적으로 잘 나타났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그룹 워크를 통해 이제 원문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완성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 과정에서 의미의 협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학습자 간의 의미의 협상을 통해서 GPD, 즉 Journal of Proximal Development 영역에서 학습자의 발달 역시 기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추후에 딕토그로스는 원문과 비교를 통해서 교사가 의도하는 타겟 폼이 잘 드러났는지 확인을 하며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딕토그로스와 딕토콤 중에서 어느 것이 실제 영어권 문화 수업 현장에서 자주 활용이 될까요? 제 생각으로서는 오프라인 수업 상황에서 딕토그로스가 의미 협상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딕토그로스가 딕토콤보다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 대면 수업 시 교실에서는 개별 작업보다는 최대한 모둠 작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영어 교과서 본문 수업을 위해서 딕토그로스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을 쉬운 단위, 문단으로 쪼개기. 두 번째,
단어 그룹 만드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워드 크라우드를 만들어서 제공하기. 이 단어들을 보여주면서 자, 본문 내용이 어떤 것일지 추측해봐 라고 학생들에게 지시하기 위함이죠. 세 번째, 위에 있는 단어 그룹 단어들을 참고하면서 듣기 파일에는 자 1차에는 대입 파악을 위해서 듣기만 지도하고 그 다음에 2차에는 들으면서 동시에 중요한 단어들이나 표현들 위주로 간단한 것 위주로 들리는 것 위주로 메모하도록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것입니다. 2회 정도 본문 듣기 과정을 학생들에게 시켜준 다음에 듣기를 종료시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스스로 메모한 것을 바탕으로 원래 본문처럼 혹은 재구성하여 청취한 것과 최대한 가깝게 문장을 쓰도록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방법이죠. 자, 오프라인 대면 수업의 장점인 교사학생 상호작용으로 담화를 통해서 쌍방향 수업을 만들 수가 있다는 점과 온라인 수업의 장점인 효율적인 자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의 예시로서 아마 온라인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코 웹엑스나 줌 미팅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시스코 웹엑스를 통해서 실시간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통해 영어를 가르치고 밤에는 탈북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쌍방향 멘토링 수업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특별한 체험이라서 저는 무척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2차시 3강 문화 충격과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영어권 문화 수업. 여러분, 옆에 인터넷에서 인용의 연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영어권 문화 수업을 과연 어떤 수업으로 정의 내리시겠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일주일에 영어권 문화 2시간, 빠바 2시간, 총 4시간의 영어 시간이 있는데 영어권 문화가 대학 갈 때 어떻게 쓰이나요? 영어 교과서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인터넷에 학습 자료가 별로 없네요. 네,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특히 진로 과목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온라인 수업에 더불어 자, 문법 공부만 한다면 그냥 영어 3로 봐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우픈 현실이죠. 자, 여러분, 화면에 있는 질문을 잠깐 봐주세요. 미대 모임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글인데요. 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홍대 회화과 지망인데 영어권 문화 세특에 패션 쪽 넣어도 되나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질문이 인터넷 웹상에 심심치 않게 많이 게시되고 있지만 영어권 문화가 어떤 과목이라는 이렇다 할 만한 명답을 아직은 찾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몇몇은 영어권 문화가 무슨 과목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영어2를 응용한 영어3 정도 되는 과목이라고도 말하고 몇몇은 과세특을 위한 발표가 중심이 되는 진로선택 과목이라고도 영어권 문화를 일컫고 있습니다. 학생들 대다수가 영어1이나 영어독해와 작문과는 달리 영어권 문화는 진로선택 과목으로서 별로 학습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어권 문화에 대한 생각은 평가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심지어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필고사가 없는 학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다수가 그저 성취 등급 잘 받고 수행평가 발표만 잘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진로선택 과목인 영어권 문화. 어쩌면 이러한 영어권 문화에 대한 좀 더 올바른 시각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어권 문화는 과연 어떤 과목인가요? 학생의 전공 적합성을 키워주고 다문화 사회에서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그러한 과목이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분명히 동양권 문화와 영어권 문화는 다릅니다. 동양권 한국 학생들이 생소한 영어권 문화를 배운다는 것은 실로 만만치 않은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문화와 나의 문화가 다르다는 것에서 오는 이질감, 거부감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한 학생의 경우 타 문화와의 문화 차이로 인해 영어권 문화 학습을 거부하거나 포기해버리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영국과 미국의 문화, 심지어 뉴질랜드 같이 멀리 떨어진 영어권 문화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국과의 와이탕이 조약으로 인해 뉴질랜드가 영어권 문화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영어권 문화를 공부해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에게 영어권 문화를 공부하는 이유를 보다 생생하게 피부에 와닿게 지도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영어권 문화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해야 학생들이 영어권 문화를 학습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동양권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성장한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영어권 문화를 가르치는 일은 절대로 보기만큼 만만치 않은 도전일 것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 대부분이 영어 교육학을 전공했지만 직접 경험하지 못했거나 경험이 부족한 영어권 문화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에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시거나 또는 영어권 문화에 대해 막연한 거리감을 가지실 분이 있을 수도 있으며 영어권 국가에서 체류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선생님들이 영어권 문화 과목을 담당할 경우 학생들에게 영어권 문화를 가르치다가 혹시 실수라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막연한 심적인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영어권 문화를 학습시킬 동기를 부여하는 데 다소 주춤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서양 문학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것은 윌리엄 셰익스피어 같은 작가들이 남긴 작품들 덕분입니다. 이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비록 선생님들께서 모든 영어권 문화를 다 직접 체험할 수는 없을지라도 학생들에게 영어권 문화를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영어권 국가 사람들이 남긴 작품들, 즉 영어권 문화의 산물들 덕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영어권 문화의 문화적 산물은 서적이나 유튜브, 인터넷 자료 등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에 선생님들께서는 영어권 문화를 학생들을 위해 지도하시는데 참고하시고 일부 영어권 문화를 몸소 직접 체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내 절대로 영어권 문화를 지도하시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간접체험도 엄연히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자신의 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영어권 국가 사람들과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심지어 수용할 수 있게까지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영어권 문화의 진정한 수업 목표일지도 모른다는 것에 논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자신의 문화와 전혀 다른 영어권 문화로 인해 겪게 될 문화적 충격을 극복하고 그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까지 할 수 있음으로써 전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단결시켜주고 평화롭고 상호 문화적인 차이를 존중해주는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영어권 문화 수업이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권 문화와 한국 문화 사이에 문화 충격을 느낄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류 문화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한국 문화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영어권 문화의 주류 문화의 예로서 미국과 캐나다의 주류 문화를 살펴보고 미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얼마나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술에 취하면 대리운전을 부르죠. 아무래도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운전을 하면 큰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될 경우 벌금과 과태료 및 면허 정지까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 주류 문화에서는 술자리에서 귀가 시에 대리운전을 전화로 부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제로 2020년 제21회 대구 단편영화제에 대리운전이라는 30분짜리 단편영화가 나왔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대리운전이 보편화되어 있는 주류 문화입니다. 그런데 영어권 국가는 어떨까요? 영어권 국가에도 이러한 대리운전이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영어권 국가에서는 쇼퍼 서비스, 즉 대리운전 같은 것이 있을까요? 혹시 대리운전 문화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될까요? 오늘은 영어권 문화의 대리운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미국은 한국처럼 상업적인 대리운전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화 한 통이면 손쉽게 대리운전자를 부를 수가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대리운전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까요? 영어로 대리운전사에 해당하는 표현은 DD라고 합니다. The Designated Driver라고 하는데요. 이
DD라고 줄여서 표현을 하는데 이 미국의 DD는 한국의 대리운전 서비스와는 다소 다릅니다. 문화적인 차이겠지만 한국이나 영국은 펍 같은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 문화죠. 근데 미국은 홈파티 문화 중에 친구네 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 그런 주류 문화가 있습니다. 맥주를 잔뜩 사가지고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하우스파티를 하는 그런 주류 문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The Designated Driver, 즉 DD 제도입니다. DD는 술을 마시지 않고 친구들을 집까지 바래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있는 이런 화면처럼 말이죠. 자, 친구들을 위해 술을 마시지 않고 술 취한 친구들을 집까지 바래다주는 착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미국에서는 The Designated Driver, DD라고 부릅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도저히 집에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미국같이 광활한 나라에서는 이러한 DD라는 존재가 필수 주류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홈파티에서는 물론 일반 술집에서도 DD 문화는 발견이 될 수 있는데요. 안전을 중요시 여기는 미국 문화에서 DD 전용 무알콜 음료나 안주를 주는 그런 술집도 있다고 합니다. 아래 보이는 그림처럼 말이죠. 자, DD, The Designated Driver가 들어간 유용한 생활 영어 표현들 잠깐 정리해 보았습니다. 화면 멈추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꼭 참조해 주세요. 자, 여러분 화면 잠깐 멈추시고 혹시 필요한 표현이 있으면 잠깐 점검해 주세요. 자, 미국 주류 문화와 더불어 캐나다의 주류 문화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는 퀘벡주만 빼고 그 어떤 술집도 3시 이후까지 운영하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술을 마실 수 있는 합법적인 나이 등 주마다 다 각기 다른 주류법이 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캐나다는 일반 마트나 편의점에서 술을 팔지 않고 리코스코어라고 하는 주류 판매점에서 술을 2시까지 판매만 합니다. 판매만 합니다. 이 말씀은 즉 그 술 파는 가게 내에서 술을 마실 수가 없고 주류 판매점 가게에서 구입한 술을 집에 가져와서 마셔야 한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보통 파트럭 파티 형식으로 특정 가정에 주류와 먹을 것 등을 각각 가져와서 집에서 이웃과 나눠 먹는 그러한 파티를 많이 하죠. 캐나다에서는 실내가 아닌 길이나 공원, 강가 등의 외부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전면 금지되어 있고요. 길거리에 취객이 누워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말이죠. 단 캐나다에서는 식당의 테라스인 패티오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사진들처럼 말이죠. 술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일정한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경우 이 술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점은 캐나다와 한국이 서로 비슷한 문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학생들에게 여권 국가의 음주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 경우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미국의 엄격한 음주운전 단속 문화입니다. 미국의 음주운전 단속 문화는 한국의 음주운전 단속에 비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격하다는 것을 반드시 학생들에게 일깨워주어 학생들에게 음주운전 단속의 엄격함에 대한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영어권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을 미국의 경우를 기준으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 경찰과 달리 미국 경찰은 매우 엄격하고 간혹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서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이 매우 강한 국가입니다. 한국은 경찰들이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음주측정기를 운전자들에게 들이밀고 숨을 불어넣게 해서 일정 수치 이상의 음주량이 측정되면 음주운전으로 단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어떻게 할까요? 미국의 음주운전 단속 시스템은 한국과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일단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차량을 경찰이 감지한 후에 경찰이 그 의심되는 차량에 다가가서 세웁니다. 경찰이 의심하는 근거는 규정 속도를 어기거나 차량을 비틀비틀하게 운전하는 차량, 무언가 일반적인 차량과는 다른 운전을 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차량으로서 경찰에 의해서 감지될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 미국에서는 그러한 이상한 차량이 경찰에 의해 감지되면 경찰차가 곧 그 의심스러운 차량 뒤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경우 이 이상한 운전을 보이던 운전자는 차량을 곧바로 갓길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다가오기 전까지 절대로 차량문 밖에 나가서는 안 되는 구조이죠. 만약 경찰이 다가오기도 전에 차량 밖으로 운전자가 먼저 나갈 경우 운전자가 총으로 경찰을 위협하려는 것으로 경찰이 오인할 수도 있는 우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해당 차량에 다가올 때까지 절대로 차량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동양권 국가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서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지급한 몇몇은 경찰이 다가오면 차에서 내려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지극히 위험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차량 창문을 내리라고 이야기하고 경찰이 음주운전 유무를 물어보게 됩니다. 운전자가 술을 안 먹었다고 이야기하면 경찰은 일단 차량에서 운전자를 내리도록 지시합니다. 한국이랑 문화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죠. 학생들 중에는 나중에 외국계 회사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해외로 출장을 갈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영어권 문화 시간에 배운 이런 내용들이 미래에 학생들이 외국에서 겪게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문화 충격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권 문화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반드시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영어권 문화를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확실해질 것입니다. 경찰이 한국과는 달리 음주 측정기로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테스트로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파악합니다. 밑에 보이는 사진처럼 말이죠. 자, 경찰의 손가락 방향에 따라 운전자는 눈동자를 굴려야 하는데 이 경우 운전자의 눈동자가 조금만 흔들려도 이 테스트에서 탈락하는 것이죠. 정말 이상한 음주운전 단속 방법이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의 사진처럼 흰색 실선을 따라 걷기를 해야 하는 테스트도 있어요. 이 경우 조금만 흰색 실선에서 튀어나와도 음주운전으로 간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밖에도 손가락으로 숫자 세기, 눈 감고 서 있기 등등 정말 다양한 테스트를 미국 경찰들은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소 원시적인 음주 측정 방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음주 측정기를 들이대는 한국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저에게는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비춰지는 부분이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경찰의 테스트를 운전자는 순순히 따라야만 합니다. 한국에서는 경찰을 좀 가볍게 보고 경찰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자신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과시하는 운전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그렇게 경찰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함부로 대하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미국은 음주운전 단속 시 주마다 벌금이 다릅니다. 미국에서도 워싱턴 DC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고를 일으킨 해당 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시켜서 최소 50년형, 최대 종신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최소 징역 50년형이라 정말 어마어마한 처벌이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왼쪽에 위에 있는 요 50개의 미국 주 중에서 캘리포니아 주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셨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색깔이 칠해진 이 부분. 확대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음주운전 시 현장에서 체포되면 감옥으로 바로 직행을 하는데요.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보석금 $2,500 하나로 약 280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벌금은 보석금과 별개로 따로 $390 정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지문을 찍는데 $170를 또 따로 내야 하고요. 페널티가 $1,700 되는데 이 돈도 물론 따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차량 견인비 $700를 별도로 내야 하고요. 3개월 동안 아주 고통스러운 교통학교 트래픽 스쿨을 다니면서 교육비로 $650를 따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범법자에게 벌금과 동시에 사회봉사 명령을 별도로 내리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재발급 비용을 125달러 따로 내야 하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10년 동안 계속 할증이 되어서 붙는데요. 보험료 할증이 무려 12,000달러 한화로 대략 1,3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교통사고를 내면은 총 지급액은 22,000달러 한화로 대략 2,524만 9,400원 정도의 경비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시민권자의 경우 한화로 총 2,400만원 정도 음주운전 단속 시 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음주운전 단속 걸리면은 차라리 미국을 떠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도저히 미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죠. 만약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음주운전의 단속에 걸리게 됐다, 한국으로 되돌아온 경우, 자 그런 사람이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오려고 한다면 사실상 입국 심사 시 이런 기록들이 검색이 되어서 자칫 미국 재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건이 생길 경우 자, 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초범에게도 최소 10년을 부과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음주운전이 위험한 것인지 경각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상대방이 사망했을 경우 재범인 경우에 2급 살인죄가 적용되어 최소 징역 15년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한국은 음주운전 단속 시 상대방이랑 합의금만 내면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한국이 아직까지는 너무 음주운전 단속 처벌이 약한 나라구나 라는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2차 시 4강 여권 문화 온라인 수업 동영상 자료 제작을 위한 조언. 학생들에게 좀 더 설득력 있는 온라인 동영상 수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 학생들이 여권 문화에 더더욱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재미있는 온라인 수업을 구상하고 있는 분들, 갑자기 온라인 클래스를 처음으로 운영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직무 연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작으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양권에 사는 학생들에게 동양권 문화도 아니고 영어권 문화를 수업 지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영어권 문화 온라인 수업 동영상 자료 제작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연수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받았던 연수 중에서 다문화 학생 진로 진학 지도 및 상담의 이해라고 하는 연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연수고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제가 받았던 다문화 교육 중등교원 직무 연수도 또한 다문화 사회를 설명하는데, 여권 문화를 설명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교실에서 쓰는 영어, 고상한 영어 표현, 좀 적절한 영어 표현은 뭐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은 박상효 선생님과 함께하는 생생고수들의 교실 영어 엿보기라는 직무 연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학교에서의 학생평가 알아보기라는 직무연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좀 서투시거나 아니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서와 온라인 수업은 처음이지라는 직무연수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 유튜브 많이 쓰죠? 유튜브와 교육을 연계시켜서 유튜브 학교를 만나다라는 직무연수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직무연수가 유튜브에 관심이 있고 유튜브를 통한 교육을 하는데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익숙해지시면은 1인 크리에이터, 1인 영상 시대라고 하는 우리 교실도 이제 미디어 교실이라고 하는 원격 연수가 있습니다. 이 직무연수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차 시 1강에서는 오프라인 대면 상태에서의 여권 문화 지도하는 방법을 4스킬즈에 기반을 두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피킹에 5가지, 리스닝에 2가지, 라이팅에 5가지, 리딩에 2가지가 있었는데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자, 2강에서는 온라인 비대면 상태에서의 여권 문화 지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는 수업의 흐름을 교사 혼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야 하므로 수업 영상 촬영을 위한 기획을 잘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업 구조화 작업 방법으로서 방송 수업 대본을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영상 수업 대본 작성 시 장점 세 가지는 첫 번째,
훨씬 더 체계적으로 수업을 미리 설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배열하면서 전체적인 수업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즉, 수업 이미지를 머릿속에 미리 도식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업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경우에는 준비한 대본을 보면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3강 문화충격과 문화차이를 이해하는 영어권 문화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1번, 동양권 문화와 영어권 문화는 분명히 다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직접 와닿는 영어권 문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2번, 선생님들께서 모든 영어권 문화를 직접 다 체험할 수는 없을지라도 학생들에게 영어권 문화를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영어권 국가들 사람들이 남긴 작품들, 즉 영어권 문화의 산물 덕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어권 문화의 산물은 서적이나 유튜브, 인터넷 자료 등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3번, 자신의 문화와 전혀 다른 영어권 문화로 인해 겪게 될 문화적 충격을 극복하고 그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까지 할 수 있음으로써 전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단결시켜주고 평화롭고 상호 문화적인 차이를 존중해주는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영어권 문화 수업이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4강 영어권 문화 온라인 수업 동영상 자료 제작을 위한 조언으로서 제가 몇 가지 직무 연수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다문화나 평가 관련 직무 연수가 영어권 문화 지도 시에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왕초보 유튜버 영어권 문화를 말하다 제2차 시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